저희 이번에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주식시장 전망 대토론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아마 많이 좀 계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메일이 1대1 문의가 굉장히 좀 많이 오는데 저희 페이지 2 앱 들어가 보시면요. 그것도 온라인으로 보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예, 한 번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2 앱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저희 그 공지사항 참고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찍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네, 원래 오프라인만 하려고 그랬는데 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자동차 얘기합니다. 자동차 중에 오늘 그래도 꽤 이슈가 좀 됐던 게 차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네시스의 첫 SUV GV80 요거 어떻게 나왔나 궁금하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테슬라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뭐 수소차, 전기차 뭐 이런 얘기도 추가로 이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자동차에 관심이 많으니까 오늘 굉장히 재밌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자동차 얘기해 주실 대덕대 자동차학과의 이호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저 교수님은 차를 언제부터 타셨습니까? 자가로. 처음 탄 게 87년. 87년이요? 네. 이러다 보면 이제 또 비밀사항들도. 87년. 아니, 뒷자리 말고요. 예, 예, 운전하신. 87년부터. 그렇게 연세가 많아 보이시지가 않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87년부터. 오, 굉장히 오래되셨네요. 예. 근데 그때 20대였을 거 아니에요? 87년이면 20대죠. 예. 네. 그때 어떻게 집이 많이 잘 사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아버님께서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은 차를 그렇게. 그러니까 뭐 그때 그 당시 트렌드로 보면 상당히 일찍부터 제가 차가 있었죠. 그렇죠. 아니, 저도 90년대 뭐 학교를 대학교를 다녔습니다만 네네. 그때도 차 있는 애들이 없었어요. 예, 별로 없었습니다. 네네. 80년대 차가 있었다고? 예, 차가 있었어요. 아 그러면 예. 젊은 시절은 굉장히 좀 문란하게 보내셨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그 저도 그런 걸 기대했는데 꼭 예. 그렇진 않더라고요. 이게 좀 외모가 못 받쳐주다 보니까 차는 아무리 좋은 거 끌고 다녀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니 아니, 그건 제가 믿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차만 있었어도. 굉장히 그 편리한 시대였거든요. 핸드폰 하나만 들고 편의점에서 반팔 입고 서 있어도 이렇게 줄을 서고. 네, 교수님 너무 저 문란하게 가지 않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차를 좀 사랑하셨던 것 같고. 네. 혹시 죄송하지만 첫 차가 어떤 차였습니까? 물려받으신 차? 그렇죠. 네, 그 차가 뭐 차종이 뭐? 차종이 제가 너무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고. 국산차였겠죠. 뭐. 국산차였죠. 대우 거였고요. 대우 거. 그 당시에. 프린스. 예, 그런 뭐 정도에 그 정도 탔다가. 그 다음에 소나타 첫 모델이 나왔었죠. 소나타 첫 모델이요? 예, 88년인가 89년에 아, 소나타 그때 처음 나왔습니까? 예, 처음 나왔을 때 좀 뚱뚱해서 그때 네네네. 이제 그걸 또 구매를 했었죠. 아, 제 친구 울산까지 내려가서 가져왔습니다. 울산에 직접 가셔서? 예, 왜냐하면 그때 탁송이 요즘처럼 뭐 기차나 캐리어로 하는 게 아니라 탁송 기사들이 막 몰고 올라오는데 네네네. 정말 옛날 얘기지만 새 차를 처음에 그 당시만 해도 사면은요 네. 한 1000km 주행할 때까지는 시속 60에서 70을 넘기지 않고 안에 쇳가루 같은 게 나오니까 길들이기를 하고 맞아, 오일 갈아준 다음에 네. 그 다음 2000km 될 때까지는 80 이상 넘기지 말고 아 맞아 맞아 예, 그 생각나시죠? 그 다음에 3000 넘어서부터는 한번 120, 30으로 쫙 빼주고 이런 트렌드가 있었는데 탁송하시는 분들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네. 빨리 올라오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140, 50으로 쭉 밟고 올라오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저는 직접 가서 차를 가져오기 위해서 1박 2일을 전날 기차 타고 내려가서 울산 공장 앞에서 잤다가 접수를 하고 차량을 가지고 올라온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아, 대박이시다. 네. 소나타 첫 모델을 직접 타신 거네요. 그렇죠. 네네. 제 친구 아버지가 소나타 골드를 타셨는데 네. 너무 부러웠어요. 저희는 차가 없었거든요 집에. 야, 소나타 골드 이렇게 네. 주차장에 은행 같은 데 가서 세워두면 사람들이 막 와서 이렇게 네. 요즘 분들이 이해 안 갈 거예요. 소나타 골드 가지고 왜 이랬지만 그냥 그 차 갖다 놓으면 이렇게 사람들이 구경하고 네. 이게 소나타네 이러고 쳐다들 보고 있었어요. 영어로 써 있고 옆에 골드가 약간 흘린 채로 예. 금색으로 써 있어요. 금색으로 맞습니다. 야, 그리고 그거 막 애들 막 그 뛰어가려고 그러고 또 그 제 친구는 그거 지키려고 막 지키고 서 있고 정말 그래. 전설 같은 얘기예요. 예, 옛날 얘기입니다 진짜. 근데 차를 사랑하신 우리 이호근 교수님 예, 예. 오늘 제네시스 GV80 네네. 좀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예, 예. 어떻게 잘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종합적으로 보면 가격대를 제외하고는 너무 잘 나왔다. 기대한 만큼의 어떤 보람도 있었고 단아하고 우아하면서 역동적이다. 뭐 좋은 말로 다 도배할 수 있습니다만 아, 늘 중요한 건 가성비겠죠. 아, 단아하고 우아하고 예, 역동적이다.
아, 그게 한 차에 됩니까, 그게? 그렇죠. 예. 그렇게 다나 예, 예. 역동이? 예. 상당히 좀 잘 나왔습니다. 현대에서 뭐 네. 받고 오신 건 아니겠죠? 전혀 아닙니다. 네. 저희 그런 거는 용납 예, 못 합니다. 예. 한 3개월, 4개월 전부터 예. 현대 기업 커뮤니케이션 팀하고는 아예 연락도 안 하고 연을 끊으셨어요? 예, 연을 끊었고 문자도 안 받고 있으면서 카톡도 안 하고 네네. 전혀 이런 걸 자유롭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동적인데 우아하고 단아하다. 네. 깔끔하게 모델이 빠졌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좀 또 그런 느낌을 주는 그렇죠. 모양이죠. 그렇죠. 복잡하지 않고요. 네. 심플해요. 그러면서도 좀 오래 볼수록 질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야, 저도 지금 뭐 사진을 보고 있는데 혹시 뭐 네. 사진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먼저 찾아보세요. 예, 다 나와 있습니다. 체네이스. 그리고 이게 그 전에 누출됐던 뭐 몇몇 사진들이랑 달라지진 않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사람들이 와 신차다 이런 느낌보다는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이게 관심이 그만큼 많았으니까 예. 조금이라도 나온 뭐 누출된 사진들 맞아, 찾아봤을 맞아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게 많이 본 모습 같아. 그냥 좀 질려 벌써 이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는 제가 봐도 좀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예. 이게 약간 저 벤틀리 느낌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유사하게 그 어떤 그 현대자동차 제네시스의 DNA를 그대로 좀 물려받으면서 네. 좀 잘 나왔습니다. 아주 적당한 규모로. 근데 가격이 아까 문제라고 그러셨는데 가격 네. 얼마길래 문제입니까? 최소 뭐 6,500만 원대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8천만 원대까지 올라가는데 늘 이제 가격의 포지셔닝이 문제라고 보여지는 게 네. 물론 차는 잘 나왔고 가성비는 좋습니다만 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입차하고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펠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면서 8개월, 9개월, 뭐 1년까지 대기 수요가 몰렸었거든요. 네, 펠리세이드가 한 4,500? 4,500부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깜짝 놀래서 정말 이게 가성비가 너무 좋게 나왔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산타페나 이런 모델 쪽이나 카니발 쪽으로도 밀고 내려왔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일단은 가성비 면에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소형차 중에서는 코나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격대가 정말 저렴하게 코나? 예, 코나도 소형 SUV도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 느낌은 네. 근데 국산차 가격이 너무 상향치를 치고 올라간다. 이제 수입차고의 격차가 없어졌다. 이런 비난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러면서 현대차가 연 생산량이 800만 대에서 400만 대로 다시 주저앉으면서 다소 위기가 오면서 그걸 극복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팰리세이드하고 코나를 가지고 실제 가성비 좋은 차로 겸손하게 내놓으면서 정말 많은 차량이 판매가 됐는데 거기서 얻은 자신감 때문에 이 가격대를 내놨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수입차들은 프로모션이 네. 아주 일상화되어 있어요. 뭐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신모델 네, 5천만 원대인데 20% DC에서 4천이면 구매할 수 있고요. 네. 벤츠나 BMW 같은 경우도 1천만 원 정도는 웃을 걸. 뭐 렉서스나 일제 혼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본 차들이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였는데 10% 성장한 이유 중에는요. 엄청했다고요. 프로모션 1,500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경쟁 모델인 네. 벤츠의 뭐 모델 같은 경우 9천만 원대 X5 BMW 1억대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10%만 프로모션이 들어가도 이 풀옵션 모델하고의 가격 격차가 상당히 좀 좁아진다는 얘기죠. 지금 아우디 Q7을 6,500에 사셨다는 분도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물론 같은 그렇죠. 물론 현대 입장에서는 그 차보다 훨씬 더 경쟁력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네. 그 네임밸류라는 게 또 우리나라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신뢰도 있고 그런 분은 품질, 편의성, 디자인 모든 게 좋다 하더라도 엔진 자체의 내구성 면에서는 아직 수입차보다 뒤떨어진 면도 있고 네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내가 어떤 차를 타고 있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만족해 말하면 과시욕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동차는 그거 분명히 그렇죠. 있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을 갖다가 과연 6,500이 미니멈에서 시작해서 8천만 원대의 가격.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대기 수요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뭐 15,000대 이상 연간 25,000대의 판매량을 예측을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퍼머넌트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 조금이라도 품질에 대한 미스나 리콜이나 이런 불만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한 방에 주저앉을 수도 있다. 네.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 GV80 사진이 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맞습니까? 언뜻 보면 뭐 벤틀리 같기도 하죠. 예. 위에 싹 가리고 보면은 심지어 네네. 그 마크까지 비슷하니까 예. 제네시스 GV80 앞모습 지금 보여드리고 있고요. 저거는 조금 멋있게 나온 사진인 것 같고 다른 사진도 분명히 좀 있을 텐데 여튼 뭐 이렇게 나온 게 SUV GV80이고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약간 휠이 좀 덜 이쁘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요 사진 혹시 그렇죠.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네. 휠이 좀 덜 이쁘게 나오고 저기보다는 좀 더 이렇게 좀 플랜하게 좀 주저앉았죠. 좀 이렇게 예, 예, 예. 그렇게 해서 입체감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예. 사진을 찍은 각도인지 칼라 부분인지 아니면 이게 포샵 처리가 들어갔는지 이런 얘기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다소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물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구조적인 문제인데요. 우리나라 네. 같은 경우는 현대 기아가 어떻게 보면 뭐 독점 체제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이너 3사들이 많이 주저앉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동급에 특히 만족감을 느끼는데 현재 구매 시세 플러스 내가 5년에서 7년 후에 중고로 판매됐을 때 기대치가 동급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실제 저거 하나 가지고도 초이스 하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현재는 그런 부분이 워낙 없다 보니까 제가 이제 다른 언론하고 인터뷰에서도 야 이건 큰일 났다. 고객의 니즈에 대해서 좀 더 귀를 닫아도 아무 걸림돌이 없을 만큼의 어떤 시장 포션을 가져간 거는 소비자들에게는 좀 불만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런 것 때문에 저 차를 구매 안 할 사람이 없으니까요. 아니 혹시 그 뭐 새로 이 여기 제네시스에 저 도입된 기술 같은 거 혹시 있습니까? 예, 뭐 프리뷰 전자제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미리 네. 이제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정보를 통해 가지고 도로의 상태를 파악을 해서 네. 서스펜션을 조절해 준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으로 목적지를 안내하다 보면 여기가 이제 아스팔트 도로도 있고 페이브드 도로, 콘크리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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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로도 있을 테고 비포장 도로도 있겠죠. 네. 그다음 조금 가다 보면 최근에 뭐 웬만하면은 그 요철이나 네. 과속 방지턱이 연속해서 네. 있습니다. 나와주니까 그런 거에다 카메라의 시스템하고 적용을 해서 도로의 조건에 따라서 서스펜션의 어떤 그 댐핑력이나 이런 걸 조절해서 오프로드에 적합하게 네. 온로드에 적합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주겠다. 이런 부분은 실제 제가 그 석사박사 때 이쪽을 전공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현실성이 있고 네. 이미 뭐 한 25년 전부터 이런 부분은 많이 연구가 됐던 거고 단지 자동차의 주행 속도가 네. 시속 108km일 경우에 초당 30m거든요. 108km에? 예, 1초에 30m를 갑니다. 그럼 3m, 차체 전체 길이가 5m라고 봤을 때 거의 60%인 3m 진행하는 데는 0.1초밖에 안 걸린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도로의 어떤 상태를 센싱을 해가지고 도로가 요철이 있는 점지를 해서 처리를 해서 서스펜션을 바꿔주고 이러기에는 이미 지나간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을 내비게이션하고 연동을 해서 결국 그러니까 디테일한 조절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온로드냐 오프로드냐 이런 그 정도. 큰 정도.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노이즈 캔슬링 기술인데요. 노이즈 캔슬링. 예예. 소음을 이제 줄여주겠다 이 얘기인데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네. 그 소음을 줄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스티로폼을 잔뜩 붙이면은 소음이 줄어들겠죠. 네. 이런 경우를 보통 우리가 패시브라고 그래요. 그냥 붙여놓고는 그냥 둔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반응동 같은 경우는 날카로운 소음이 나오면 날카로운 소음에 적합한 어떤 방음 시설을 붙여주고 네. 그다음 부드러운 큰 우아하게 저음으로 울릴 때는 그거에 맞는 걸 붙여주고 이런 걸 반응동이라고 하고 능동이라는 것은 그 들어오는 소음에 최적화시켜가지고 반대 음파를 보내준다 이 얘기예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문이 있죠. 네. 문을 누가 열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문을 열라고 밖에서 안으로 밀면 나는 미는 힘과 똑같은 힘으로 여기서 피스톤이 밀어주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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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밖에 사람이 문을 땡기면 나도 같이 땡겨주는 거죠. 그래서 소음이 우리가 사운드 이런 소음이나 이런 거는 음파로 표시되거든요. 네네네. 산과 골이 있죠. 그것과 완전히 반대 소음을 거꾸로 발생시켜서 얘네들을 딱 중첩시켜가지고 높낮이가 딱 줄어들게 만들어서 네네. 캔슬시킨다. 이 기술인데 네. 실제 이 기술이 쉽게 적용될 수 있는 분야는 나름 네. 항공기 같은 거예요. 반복되는. 그렇죠. 동일한 네. 주파수의 노이즈가 비행기 타다 보면 웅 하고 네. 울리는 게 거의 유사한 소리가 들리면 딱 그거에 대해서 반대 네. 음파를 네. 줘서 쉽게 하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제 도로 상황이나 옆에 차나 그 옆에 차가 휙 지나가면 흔들리고 네. 바람 소리도 나고 여러 가지가 조금 당황스럽기 때문에 이거 90년대 이 부분에 대한 기초 연구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가 네. 됐었고 네.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소리를 듣는 건 이 귀 옆이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술을 적용을 시켜서 플로터타입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 네. 라디오 소리나 이런 부분이 오히려 노이즈를 생각해서 귓소리가 우리가 방음실 들어간 것처럼 멍해지는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죠. 물론 그 이후로 20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전화 소리인지 옆 사람 목소리 음악을 구분을 해서
노이즈를 적절히 캔슬링 시켜줬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지만 네네네. 저도 한번 가장 궁금한 게 전공하고 맞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이상적으로 접근했는지 저도 제일 가장 궁금한 부분이에요. 네. 그런 소음 제거하는 소음을 줄여주는 이런 기술들 있었고 그다음에 안에도 타보셨어요 혹시? 안에 저 앉아보셨습니까? 예, 들어가서 뭐 잠깐 봤습니다. 예. 뭐 가죽이나 아니면 저 무슨 뭐 질감이나 이런 예, 거요. 괜찮습니까? 다 좋은데 네. 한 가지 최근에 트렌드하고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이제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부분이요. 네. 이게 조금 이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네. 우리가 계기판하고 최근에는 일체형으로 상당히 와이드하게 보이죠. 예. 네네네. 실제 이게 패널이 두 개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넥소 수소전기차 같은 경우도 패널이 네네. 두 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플라스틱에 반짝이는 재질로 전체가 꼭 하나인 것처럼 그런 와이드한 어떤 개방감을 네네. 선보이는 게 스타일이었는데 이번 거는 계기판하고 내비게이션이 따로 떨어져서 위로 이렇게 전방에 위치돼 있죠. 이런 부분이 다소 좀 의아했어요. 물론 이게 이제 어떤 장점으로 다가올지는 우리가 운전을 해보면 되는데 네. 그런 부분은 다소 조금 의아함. 왜냐하면은 터치하는 데까지 거리도 좀 멀어지는 부분이 있고. 아 그렇겠네요. 손 닿기가 예. 조금 멀어. 그다음에 운전을 하면서 보통 내비게이션 제가 작동하는 게 정상이지만. 네. 조수석에 앉은 뭐 와이프나 애들한테 이렇게 좀 터치를 해서 목적지를 바꿔달라 이런 경우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의 어떤 편의성은 네. 또 간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한번 뭐 시승을 해봐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다. 이 차가 혹시 직렬 엔진입니까? 후륜인데 직렬. 어머님 지금 채팅창에 이제 막 계속해서 예. 글들이 막 올라오고 또 막 예. 궁금증들이 많으신 모양이에요. 네네네. 근데 직렬 엔진에 대한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차들이 대체로 직렬입니까? 후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결이 되죠. 네. 후륜 같은 경우는 연결될 수 있습니다. 전 네. 엔진이 전방에 있지만 엔진의 이제 방향이 뒤로 해서 샤프트로 해가지고 연결이 되니까. 아, 이 차 같은 예. 경우 직렬 6기통 뭐 3.0 예. 디젤 엔진인 모양인데 예, 예. 아, 후륜이군요 이게. 네, 후륜이에요. 그러니까 최초로 후륜으로 프리미엄급 SUV가 나왔다. 이렇게 SUV도 그럼 후륜들을 많이 씁니까? 그거는 꼭 SUV가 후륜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그러니까 거고요. 고급 승용차들은 후륜을 많이 쓰잖아요. 고급 승용차들은 여러 가지 이유 네. 때문에 후륜을 많이 쓰죠. 근데 SUV도 SUV는 보통 사륜 아니면 그냥 전륜 아니에요? 아닌가? 사륜 아니면 전륜이라고 얘기 꼭 정해줄 수는 없고요. 아, 예예. 보통 최근에는 이제 전륜 구동이 많아진 거고, 그다음에 사륜 구동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2003년에 최초로 SUV를 탔을 때는 네. 이제 사륜을 탔었거든요. 근데 사륜에 대한 어떤 니즈가 거의 없었어요. 아니 사륜 할 만한 예, 예. 우리나라에 뭐 한 3년이나 4년에 한번 눈길 네. 했었고 그다음에 타이어 마모나 승차감이나 네네네네. 연비나 여러 가지가 안 좋고 차량 가격도 네. 당연히 올라가고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없었고 또 한 가지는 실제 SUV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SUV라는 게 자동차 전공한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비효율적인 차거든요. SUV가요? SUV라는 자체가. 비효율적이라고? 예, 예, 그렇죠. 왜냐하면 차체 크고 네. 무겁고 네. SUV 하면 원래는 오프로드용이잖아요. 아~ 오프로드용이죠. 그렇고 네. 비효율적이고 무겁고 가격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엔지니어 측면에서는 SUV를 그렇게 선호하거나 이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그 선호도를 메이커는 이길 수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SUV의 역사를 떠나가지고 수명이 길지 않을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2003년에 SUV를 타게 된 이유가 좀 특이하게 네. 아버님이 이제 그 저희가 집이 방배동인데 네. 용인에다가 이제 이렇게 주말 농장하고 별장을 하나 준비를 하자고 해서 SUV를 구매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르신들 스타일 중에 하나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골프채 네 개 안 들어가면 차가 아니다 이런 부분. 그래서 못 하겠다고 저를 주셨는데 네. 정말 불편한 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운전을 하면 GM에서 대우에서 운전했었는데 한번 올라가면 내려올 수 없다라는 그것처럼 고속도로에서 가시거리나 그 가속력이나 이런 거에 대한 메리트에 빠져서 그 이후로 SUV를 계속 두 번 바꿔서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 보세요. SUV 하면 원래 오프로드용이잖아요. 그런데 네. 최근에 용어를 보면 도심형 SUV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2003년 4년에 SUV하고 네. 10년 13년 이전하고요. 13년을 기준으로 그 이유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승차감이나 조종안전성이나 이런 게 달라졌어요. 지금은 승용차 버금가는 네. 어떤 정숙성 가속성 그래서 도심형 SUV라는 게 정말 모순된 뭐 역전 말이 안 되는 용어죠. SUV. 예. 그런데 소비자들이 찾다 보니까 프리미엄급 브랜드들도
오픈카로도 만들죠. 카브리올레도 오픈카로도 SUV를 출시하고. 아 맞아요. 그렇죠. 랜드로버에서 나온 네네. 레인지로버 뭐죠? 예, 이버크인가? 예, 예, 예. 그거 있어요. 오픈. 그런 것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만 SUV에 대한 인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벤틀리건 포르쉐건 이런 데서도 SUV를 할 수 없이 내는 거죠. 소비자가 좋아하니까. 맞아요. 예,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예, 잘 팔리니까 가는 거죠. 그런데 실제 오프로드로 주말농장 보유하고 산에 가실 일이 1년에 한 번 미만인 분들이 SUV를 구매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현재 그렇게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인기가 많이 끌고 있는 거죠. SUV가 왜 이렇게 많이 팔릴까요? 그냥 사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 한둘 되면 어차피 타야 돼 뭐 이런 분들이 많긴 한데 진짜 애들 때문에 사는 건지. 저 같은 경우는 운전자 입장에서는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핸들을 붙잡고 있고 내가 어떤 소음 진동 같은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그 고속도로 주행 시에 앞에 앞에 차까지 다 보이잖아요. 아, 그러면 도로 없으니까. 상황을 예상할 수 있으면서 그에 적절히 대처하겠다는 게 하죠, 예. 중요한 게 긴장감이 줄어들어요. 내가 앞차를 바짝 보고 운전하다가 옆에서 누가 끼어들려고 하면 안전거리 좀 줄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면은 이 차가 급제동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늘 긴장을 하는데 SUV를 타고 나면 그 앞에까지가 늘 예측이 되고 볼 수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좋아집니다. 네. 단 옆사람이나 뒷사람은 초창기 2003년 4년에 제가 SUV 처음 몰았을 때는 멀미난다고 했어요. 애들도 승차감 떨어진다. 승차감 너무 안 좋고 의자도 좁고 7인승이었으니까. 그런데 아, 최근에는 이제 5인승으로 구매를 한 이후에는 오히려 승용차보다 훨씬 좋다라고 해서 제 와이프하고 저도 이제 세단이 있었고 SUV가 네. 있었는데 다 SUV로 바꿨죠. 집에서입니다. 저도 94년식인가 네. 97년식인가 하여튼 매형이 타던 스포티지 구형을 제가 2003년쯤에 잠깐 탄 것 같아요. 네네. 소음이 얼마나 심하던지. 아 그렇죠. 경운기죠. 뭐 지금 개념으로 따지면. 저는 정말 그 헬리콥터에 그 헬멧 하려고 그랬었어요. 옆 사람이랑 대화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아. 소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차라리 그 문 열고 달리는 게 더 조용했다니까요. 문 닫고 달리는 것보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네. SUV의 본질 오프로드에서. 진짜. 그냥 그런 어떤 짐 싣고 네. 이런 용도로만 만들었는데 네. 그게 이제 도시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게 도시명 SUV다라는 용어가 생기면서부터 네. 깜짝 놀랄 만큼 저도 한번 최근에 경운기 발언 사과하라고 난립니다. 아니 지금 스포티지 저 오너 드라이버들 계신데 아 스포티지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냥 경운기잖니. 예, 경운기는 좀 잘못된 거죠. 경운기는 네. 경운기한테 좀 미안. 아니 그게 아니고 참 스포티지한테 미안해. 미안해. 예, 스포티지한테 큰 실수한 것 같고요. 예, 아 진땀 나네. 네, 그래서 지금 예. 두 분이 그 사모님이랑 같이 지금 SUV를 두 대를 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세단 하나 있고 SUV 아. 있고. 예, 예. 아 그렇습니까? 역시 예. 그 운전하기가 편하다는 거죠, 이게? 운전하기가 너무 편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짐 얘기 나왔는데요. 네. 정말 이제 명절에 어디 갈 때나 짐 싣고 내릴 때 상당히 좀 편한 게 있죠. 그건 맞아요. 예, 상당히 네. 있고 그다음에 어디 놀러 갈 때 좋은 게 세단을 가지고 가면 아이들이 주변 경치가 안 보이니까 다 그냥 뒤에서 묶고 핸드폰 보고 자는데 SUV는 그래도 경치가 좀 보이니까 아. 그런 장점도 분명히 그 있습니다. 2인기 SUV 인기는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 그럼 중고차 살 아니죠. 네. 새 차 살 때도 내 중고차 생각하면 SUV 쪽이 수요가 훨씬 더 많다면 그 승용차는 좀 중고차 가격이 더 떨어지고 네. SUV는 좀 더 유지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 제가 아까 마이너 3사가 마켓쉐어가 줄어들고 현대기아가 독주체제로 하는 게 불리하다란 소비자한테 불리하다 선택의 네. 폭이 좁아진다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네. 실제 제가 겪은 일인데 옛날에 윈스톰하고 윈스톰 예, 예 윈스톰하고 GM 예 GM의 윈스톰을 한 2,900인가 3천만 원에 지인이 샀었고요. 네. 그때 소렌토였죠. 소렌토, 기아 소렌토. 예, 기아 소렌토를 2,850에 제가 아까 아버님이 농사질라고 사셨다가 져준 거. 그렇게 가격이 오히려 윈스톰이 100만 원 정도 비쌌던가 비슷했었는데요. 결국 윈스톰이 모델 이어는 1년 뒤 거였어요. 그러니까 소렌토가 2003년, 윈스톰이 2004년 거였다라고 네네. 치면 동시에 2010년에 팔았었거든요. 네. 근데 소렌토가 300만 원을 더 받았어요. 아. 주행거리도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소비자의 니즈의 차이에 의해서 중고차 가격이 그렇게 형성된다라는 부분이 네. 상당히 좀 아쉬움이죠. 결국은 소비자들은 3천만 원에서 300만 원 10%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내가 디자인이나 아니면 기업 철학이나 이런 게
이쪽이 좋아도 네네. 이게 고민이 하게 아, 되는 그런 그러네. 부분을 아까 제가 전방 디자인에 좀 호불호하고 무관하게 차량의 매출이 결정됐거나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GV80은 저 종합적으로 짧게 정리하자면 일단 디자인 잘 나온 것 같고 네네. 안쪽의 내장도 뭐 괜찮게 나왔고 네. 다만 가격이 조금 높게 책정된 것 네네. 같다. 아. 알겠습니다. 자, 저 얘기 여러 제가 두 번 들었는데 이성님이 말씀해 주신 거 네. 본인의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버님은 남을 아버님이라고 한다. 제가 저 두 번째 들었는데 실수를 했네요. 아버님이라고 아~ 하는 건 본인 아버지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세요? 채팅창이 너무 저 채팅창은 제가 보겠습니다. 또 컨텐츠만 잘 신경 써주시고 자 그럼 이제 자동차 관련된 얘기 지금 요즘 우리 저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현대차 쪽에 꽤 많은 관심을 이제 가졌었거든요. 현대차랑 현대 뭐 모비스라든지 자동차 관련주에 네. 현대차가 좀 잘 나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들, 현대기아차가 뭐 펠리세이드라든지 이런 것들도 외국에서 좀 잘 팔고 또 지금 이제 비는 세그먼트가 없이 다 내놨다면서요 모델을. 네네, 이제는.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잘 나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사신 분들도 있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실제 저는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려요? 예, 왜냐하면은 네. 이제 아까 그 시장 과점 얘기를 한 것처럼 네. 현대기아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풀로 라인업을 다 세팅을 하고 가는 게 국내 1위 기업의 도리이고 네. 그렇게 가야만 합니다. 네. 근데 몇몇 모델을 보면 그렇게 했다가 실패한 모델들이 있거든요. 현대에서도? 예, i30나 i40 같은 경우도 아. 단종에 들어갔고 네. 아슬란이라는 모델도 단종에 들어갔죠. 아슬란은 근데 세그먼트가 따로 있어요? 그게 없네. 애매하죠. 중간에. 근데 저는요. 가성비 아니면은 네. 저기 여자 여성 운전자들 네. 자가 운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슬란이 상당히 저는 가성비 좋게 만들고 아슬란이요? 예예. 예.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랜저 살짝 위에, 위에 에쿠스 살짝 밑에죠? 밑에 그렇죠. 포지셔닝이 애매했죠. 근데 정말 네. 만족스러웠고 저는 아, 이제 예. 잘 나왔습니까? 그다음에 저는 현대 기아에서 여지껏 만든 차 중에 네. 주행의 즐거움을 주는 차로 하나를 꼽으라면 i30를 꼽습니다. i30. 아. 그게 고속도로 같은 데서 제가 쭉 밟고 나가는데 네. 정말 차를 좋아하고 저도 많이 저보다 네네. 빨리 달리는 차는 별로 없을 만큼 달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네. 아, 물론 이제 규정속도 범위 내인지는 뭐 이제 알아서 판단하시고 그런데 네. 한번 차가 계속 약을 올리는 느낌이에요. 더 달려봐 더 달려봐. 아이소티가? 예 그런 느낌 진짜 받았어요. 더 달려봐 더 달려봐 하는 느낌을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정말 아직 남아있는데 나 힘이나 가속력이나 코너에서도 그 높은 속도로 쭉 고속도로에서 완만하게 컵을 도는데도 더 밟아도 돼 하는데 제가 이제 타이어 쪽도 전공했기 때문에 웹그립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좀 로스를 하면서 미끄러지지 않을까를 걱정돼서 못 밟았지 네. 차량의 성능에서는 정말 유럽형으로 작고 컴팩트하고 강한 차로는 정말 잘 만든 차예요. 약간 골프 같은 느낌입니까? 골프보다도 훨씬 전 좋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또 왜 안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종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이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2.3명당 차량이 한 대 보급이고 네. 선진국은 1.5명당 한 대고 아. 국민소득이 3만 5천 불이 넘어가면 이제 세컨카가 남자들의 취미생활의 어떤 차 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프리미엄급 스포츠카가 아닌 상황에서 네. 내가 주행의 즐거움으로 네. 주말에 좀 이렇게 교회에 와이프랑 커피 한잔 먹으러 갈 때 차 하나 고르려면 오히려 큰 차보다는 i30를 골랐을 정도로 주행의 즐거움을 주는 차였어요. 네네. 하지만 시장은 또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단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네네. 그리고 지금도 이런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물론 메이커 입장에서는 전체 라인업에서 종합적인 수익률을 보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커버가 되겠지만 그래서 아까 초두에 오늘 잔칫날인데 이게 뭐 GV80에 대해서 가격대가 좀 걱정된다라고 좋은 얘기만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네. 부분도 좀 걱정하는 아, 부분입니다. 혹시 i30는 유럽에서는 인기 많습니까? 아, 유럽에서도 별로 그렇게 썩? 예, 그러니까 단종을 했죠. 아, 예, 예. 아, 저 자동차 얘기할 때마다 항상 사람들이 싸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혹시 우리 저 교수님이 뭐 개인적인 의견이실 테니까 수소차랑 전기차 네. 대부분 한 10명 중 8명은 당연히 전기차가 이제 원사이드 게임이 끝나는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한 두 분 정도는 전기차는 승용으로는 도심 승용으로는 좋지만 어쨌든 뭐 상용이나 이쪽 가면 수소차는 못 따라온다. 뭐 저 가다가 휴게소에서 뭐 3시간씩 충전할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네네네. 교수님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떻습니까? 후자가 맞다고 봅니다. 후자가 맞아요? 예. 아, 그 수소차가
상용으로는 괜찮습니까? 예, 전기차는 비교 불가합니다.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수소 전기차 가지고 있거든요, 넥솔을. 차 몇 대요, 도대체 교수님? 그게 아, 맨 처음에 뭐 국산차 한 두 대, 세 대 정도 뭐 예, 제가 넘어가려고 예. 했더니 예. 아니 좀 제가 또 알아야 되니까 아, 김영란법 이후에 아, 연구 예, 목적으로. 그렇죠. 시승을 위해서라도 차를 아. 기업체 제공받으면 네네네네. 렌트비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부당이익 취득 때문에 제가 사는 게 좋죠. 아, 그래서 아, 관심 있는 건 사야 되죠. 어쩔 네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 박봉에 모아서 사고 정 뭐 애 시집 보내서 돈이 필요하면 차를 팔아서 또 해주면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네. 보세요. 네. 수소전기차가 전 세계에 이제 3종밖에 없죠. 우리나라에 넥소가 있고 일본에 미라이랑 또 한 종에서 3종밖에 없고요. 어, 네. 수소전기차를 상용화한 거 양산한 거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죠. 네네. 그런데 넥소 같은 경우는 1충전 주행거리 완전하게 가득 수소를 충전했을 때 마구잡이로 타면 한 570km에서 580km 가는 것 같고요. 많이 간다. 예.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에코드라이브를 하면 네. 킬로그램당 수소 1kg에 약 115km까지 가요. 아, 해보신 거니까 해봤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수소가 6.03kg 정도 들어가거든요. 6kg 들어간다고 보시면 꽉 채우면 예, 꽉 채우면 아. 그러면은 115에다 6을 곱하면요, 한 700 가까이 갑니다. 와. 그러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기분도 안 나. 근데 수소 전기차의 네. 탱크 수소 탱크 무게가 토탈리 한 110에서 120kg 정도 나가거든요. 네네네. 일반 개솔린 탱크나 디젤 탱크랑 비슷해요. 60에서 70리터 들어가는데 한 90에서 100km 정도니까 네. 결국은 자동차의 웨이트 무게를 그렇게 늘려주지 않으면서도 주행 거리가 6,700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동차는 무거울수록 안 좋죠. 오래 가기 위해서 기름 탱크 뭐 300리터 채우면 그 자체를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전기차를 가지고 1충전 600km를 가려면 현재 배터리 기술로는 배터리 한 800kg을 실어야 돼요. 배터리만 800kg이요. 그러면 이제 그 800km를 끌고 늘 공차라도 끌고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또는 한번 충전하는데 14시간, 15시간 걸리겠고요.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어떤 물리적인 메커니즘이 완전히 제너레이션이 바뀌는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네. 기존의 리튬이온 배터리 베이스로 해서는 소형의 도심형 승용차까지가 한계다. 아. 그럼 여기서 저는 지금 승용차만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걸 버스 트럭으로 확대를 해볼게요. 만일에 45인승 버스를 정상적인 토크 구동력으로 운행을 하면서 네. 주행거리를 뛰겠다라고 하면은 배터리 무게가 한 2톤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버스에. 예, 이제 답이 없다는 걸 아시겠죠. 네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전기차의 장점은 있어요. 전기 코드가 전 세계적으로 전력망이 어느 도심도 공급돼 있죠. 네. 여기에도 오해는 하나 있습니다. 조금 네. 이따 말씀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인프라, 네. 파워 인프라가 다 돼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전기차만 팔면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어떤 장거리 네. 그다음 헤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있다. 수소는 충전만 할 수 있으면 전기차보다 훨씬 좋죠. 근데 충전이 너무나 충전이 너무 어렵고 그 인프라 네. 구축을 위해서는 뭐 수소 전기차가 보통 700바, 700기압 정도의 가스를 압축해 넣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넣기 위해서는 850에서 950바 이상의 압축기나 압축 탱크가 있어야 되니까 그 위험성에 대한 불안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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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소를 생산해서 이송해서 보관하는 어떤 비용 문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전기차보다는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규모의 싸움이에요. 규모의 경제인데 네. 우리가 정부 지원금으로 전기차나 수소차가 판매되고 있는데 수소전기차 작년에 제일 많이 보급된 게 한 6,500대 정도. 그 전까지 한 700대 보급되다가 작년에 5,500대 판매를 했거든요. 작년에요? 예, 작년에.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6,300대 정도 판매됐습니다. 그 사람도 어디서 다 충전해? 전국에 몇 군데 있는데 막 20군데 30군데 있는 데서 충전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네. 물론 그중에 연구용도 있고 하겠지만 아.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충전에 네. 실제 앞에 한 두 대 정도 서 있으면 금세 합니다. 충전 제 차만 한 5, 6분이면 돼요. 주유하는 거랑 동일한데 한번 충전하고 나서 두 대 정도 했을 때는 통이 비면 다 압축해야 되잖아. 그게 한 10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통이 비면 압축한다는 게 뭐예요? 자 여기 700기압으로 차에다 충전을 하려면 네. 이쪽의 압축용기는 800기압, 900기압, 1000기압이 돼야겠죠. 네. 그럼 여기다 950기압으로 꽉 채워놔요. 그다음 노즐을 열고 여기 700기압까지 밀어넣습니다. 네. 한 두 대 넣고 나면 여기에 압력이 떨어지겠죠. 아. 700 미만으로. 그럼 안 들어가죠. 아, 다시 또 채워야 다시 여기를 아. 더 낮은 압력에서 채워야 되죠. 왜냐하면 800, 900으로 탱크를 네. 채워가지고 이송을 하다 보면 위험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보관 이송 시에는 약간 낮은 압력으로 이송해 왔다가 얘를 수소차에 넣기 전에 꽉 압축을 했다가 일로 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데 그거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 이 중간에 보조 탱크의 용량이나 개수를 늘리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규모의 경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전기차는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기 댓글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그 승차감 조용하고 너무 좋다. 근데 수소 전기차 용어가 수소 전기잖아요. 그렇죠. 걔도 똑같죠. 똑같은 전기차입니다. 네네. 단지 전기차는 충전을 해서 쓰는 거고 수소차는 수소를 싣고 다니다가 그 자리에서 거고. 전기를 만들어서 쓰는 네네. 거니까 전기차 승차감하고 똑같아요. 네네. 가속력이나 이런 거 다 똑같고. 그렇죠. 예,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생각에도 그러니까 전기 지금 말한 전기차는 뭐 도심 안에서 그리고 단거리용으로 승용 요 정도로 이제 아 많이 아마 활용이 될 거고 상용 뭐 트럭이라든지 아니면 뭐 좀 대형 SUV라든지 버스 이쪽은 아마도 수소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 예, 예. 네, 그럴 그게. 수밖에 없다. 이런 그러면 얘기죠. 그쪽에서는 현대차가 확실히 강점이 좀 있겠네요. 예, 강점이 있죠. 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수소 전기차를 뭐 우연히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고 98년부터 네. 연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2013년에 세계 최초로 투싼 IX가 수소 전기차를 만들었잖아요. 양산을 네네네네. 한 거죠. 네네. 세계 최초로 양산했고 1년쯤 후에 일본이 양산에 성공했는데 네. 그게 15년 이상의 연구 기간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전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가 전기차 출시하고 있죠. 네. 전기차는 진입 장벽이 낮습니다. 누구나. 예, 누구나 1, 2년의 연구, 길어야 3, 4년이면 만들 수 있어요. 테슬라도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혁신 예. 아이콘 테슬라도 만들었으니까. 거의 그 엉망입니다. 그 마감이. 예, 지금 뭐 그 얘기 가지고 제가 그 테슬라 얘기 나왔을 때 몇 년 전부터 늘 인터뷰했던 게 혁신 아이콘은 맞고 마케팅의 규제다. 예. 이건 봉이 김선달이다. 대동강물처럼. 그런데 양산까지 가기에는 백몇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메이커의 양산과 플로토타입 만드는 거는 완전히 어나더 스토리다. 우리가 네네. 자동차의 서브인 타이어만 해도요. 타이어 개발 기술을 하고 양산 기술을 50대 50으로 봅니다. 조직도에서 비중이 똑같아요. 타이어 회사에서? 타이어 회사도요. 네. 양산 기술하고 개발 기술하고의 중요도가 50대 50이에요. 우리 아니, 생각에는. 아.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중요하고 개발만 되면 양산은 그냥 갈 줄 알죠. 50대 50입니다. 아니에요. 설계도만 잘 짜면 뭐 아니요, 절대 되는 것 같은데. 아, 양산은 야.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아, 그래서 조직도에 보면은 그 인력 배치 포션이 네. 개발팀하고 양산팀이 거의 1대1입니다. 그 정도로 양산이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를 테슬라가 간과한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잘 나가잖아요. 잘 나가는데 오늘도 그 내용 가지고 좀 뭐 촬영 좀 하고 왔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분명히 대부분의 차들이 뭐 뽑기 신공도 아니고 급제동 장치나 이런 거에 대한 불만 너무들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가 좋지 않아 이 정도는 우리가 감수해야지 이런 어떤 초식 동물의 정신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차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근데 한 가지 이게 있어요. 제가 그 용어는 갑자기 잊어버렸는데 5명 정도를 소개를 해서 차량을 판매를 하면 본인한테 휠하고 타이어를 업그레이드한 걸 주고 아, 다단계입니까? 그런 뭐 다단계까지는 아닌데 마케팅?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본인이 불만을 가지고 어떻게 소개를 합니까?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틈새 시장을 정말 네. 잘 노렸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또 네. 물어봤어. 와, 불만 가지고 유튜브 찍으면서 이거 테슬라 때문에 내가 망했다 이런 분한테 그래서 와이프 전기차 하나 사주려면 어떨까 할까 테슬라를 고려해 봐야지 아직도 이래요.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많은 불만사항에 네. 스크러치 투성이에 마감이 문이 뚝 떨어지고 뭐 어떡할래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그래도 한 번 충전해서 갈 수 있는 주행거리는 그 차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테슬라 늘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을 쓰는데 네. 갤럭시 S4 쓰는 사람한테 네. 나중에 터치스크린이 되고 뭐 슬로우드 모션 S9이나 S10의 네. 스펙을 얘기해 주면서 네. 그럼 신세계죠. 네. 근데 우리는 3년 후에 개발할 거야. 그때 사하고 예약금 받은 거죠. 아, 그 테슬라가 예약, 그런 식으로 그렇죠. 했다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3, 4년 후에 모델을 출시한다고 하면서 그 이후에 스펙을 얘기를 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계약금 받은 거하고 계약 대수 곱해보니까 공장 설립할 돈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는 정말 마케팅의 규제고 네네. 정말 혁신적인 아이콘이라는 걸 인정합니다. 아, 지금 이제 와이프한테 테슬라 선물한 데는 다른 목적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전에 보험을 못 들어도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너무 저 잔혹동화로 예, 가지 않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테슬라는 뭐 어쨌든 팬들이 그렇게 또 좋아하신 니즈가 그렇게 있고 뭐 사람들이 열광하니 뭐 잘 나가는 건 그렇다 치고 현대의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뭐 수소차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현대 전기차는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전기차를 만드는 기업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한 전 세계적으로 5위에서 6위 정도 하고 있거든요. 네. 현대 자동차의 포지션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를 들면 3, 4, 5위가 중국 내수 시장만 상대하는 BYD 그룹이나 이런 그룹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 대라도 수출을 한 자동차 회사가 판매한 것 중에 현대 하면은 2위에서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그만큼 무섭다는 게 네네. 중국은 인구수에 대비해서 중국 내수시장에만 판매를 해도 우리나라 같은 남한 27개국 수출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차 작년에 현대가 13,000대 팔았다. 정말 네. 많이 팔았다는데 비아디는 뭐 11만 대 팔았네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11만 대. 예. 근데 5만 대 10만 대 넘어갈수록 자동차의 생산 원가는 30% 다운돼요. 아. 그러니까 1억짜리 차가요. 네. 4만 대 5만 대로 가면 7천만 원이 되고 10만 대로 가면 7천만 원에 30%니까 3,720에 4,900이 됩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만 대, 2만 대 파는 차량보다 생산 원가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가 가장 평균적인 노멀한 산출 근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수소전기차 넥소도 현재 생산 원가는 1억이 좀 넘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이제 현대기아는 차를 판매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7,200에서 6,800에 내놓은 거고 정부 보조금 3,500에서 4,200을 받고 일반 소비자들은 3,700. 넥소? 예, 넥소. 그 3,700이면 사요? 아, 추첨해서 당첨이 되셔야 되죠. 아, 그러니까 넥소 어떤 동호회의 네. 회장은 본인이 7,200 다 주고 샀고요. 그 아. 정부 보조금에 지원을 하는데 경쟁률이 8대 1에서 10대 1 정도 됩니다. 아, 그렇게 치열해요? 예, 치열하죠. 너무하네. 아니 그럼 그걸 좀 나눠 갖고 좀씩 뭐 예를 들면 3천만 원 줄 거를 한 뭐 1천만 원씩 나눠 줘야지 그걸. 빙고. 정확히 말씀하셨다. 경쟁률이 한 2대 1이 될 때까지는 지원금을 네. 낮춰도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 네. 지원금 3,500 주면서 차값의 반을 내주니까 경쟁률이 8대 1, 10대 1이었다. 그렇죠.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거면 네. 아 그럼 이번에는 3,000 줄게. 내년에 2,500 줄게. 2,000 줄게 해 가지고 경쟁률이 네. 1.5 대 1 돼서 뭐 판매되는 예산만 다 써도 되고 생산량도 늘고 할 텐데 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파격적인 지원금을 주고 있고 저도 뭐 혜택을 운이 좋게 본 사람이니까 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 추첨에 의한 거라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부터 계속 운빨로 살아요. 사람이. 아빠 잘 만나. 또 무슨 저 전기차 해갖고 당첨돼. 아 이거 좀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정말 저도 안 믿겨지는데 운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정말 운빨로. 이건 조금 서울시에서 친환경 자동차 추첨할 땐 제가 추첨위원으로 있었는데 저 대전 살거든요. 대전에는 제가 추첨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 어떤 영향력이 대전 될 수 없었습니다. 어디 사세요? 대전 서구 살고 있어요. 서구요? 예, 정부청사 옆에 살고 있어요. 거기 또 아파트도 당첨 잘 되신 것 같은데 느낌이.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아, 무슨 주제 지금 7시 넘었어요. 이제 집에 가야 되나. 아, 예, 알겠습니다. 다행입니다. 방송이 끝나. 네. 아, 왜냐면 네. 제가 고향이 대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여쭤봤어요. 아. 네, 저는 그 중리동 쪽에 예, 예. 네, 집이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집이. 아, 좋습니다. 대전에서 한번 뵙고 진솔한 네.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굉장히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네. 제가 워낙 자동차를 또 좋아하기도 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오늘 계신 분들도 아마 뭐 비슷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처음 시작하고 한 30분 지나서 2,000분 가까이 됐는데 끝까지 2,000분 이상 이렇게 남아 계신 거 보니까 실시간으로 저 정도 보시고요. 또 끝나고 나면 녹화된 거 더 많이 보시고 하니까 네. 네, 우리 이호근 교수님 앞으로 이제 이호근 교수님 저 홈페이지 가셔서 하세요, 여러분. 네, 대덕대학교입니다. 대덕대학교. 아파트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대학교 이호근 교수님입니다. 네. 여러분. 자, 하여튼 뭐 오늘 굉장히 즐거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혹시 바로 또 대전 내려가십니까? 아닙니다. 회의 또 한 두 건 하고 내려가. 아, 그 핑계로 또 오늘 주무시고 하시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다. 분명히 집에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제가 집에 안 내려간다 해도 에러가 안 나는 게 네. 아버님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방배동에 아직 네. 살고 네. 계시기 때문에 아. 제가 안 간다고 하면 아버님이 이제 어디냐 아. 집에 와라라고 하니까 이제 아, 자율적으로 끌려가야죠. 아, 뭐 네. 이게 빠져나갈 구멍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네. 방배동 갔다가 새벽 2시에 나간다에 제가 500원 걸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자동차학과 쪽으로는 대덕대가 가장 유명하죠? 아니죠. 뭐 대림대 김필수 교수님도 유명하시고. 대덕대 홍보하셔야죠. 감사합니다. 네. 제 입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서. 대덕대 자동차 쪽으로는 최고입니다. 우리나라. 네. 이호근 교수님 오늘 즐거운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